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자기 앞에 있는 O 버튼을 누르세요. 모든 참가자 준비가 끝나면 골든벨 버튼을 눌러주세요. 4번 참가자 1인 모드로 골든벨에 도전합니다. 도전 골든벨은 총 50문제로 진행됩니다. 49번 문제까지 살아남는다면 마지막 골든벨 문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5번 틀리면 탈락합니다. 문제가 났느냐? 내가 났느냐? 도전 골든벨! 골든벨을 향한 빛나는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울릉도의 전통적인 집은 처마부터 땅까지 눈을 막는 벽이 있었는데 이 벽의 이름은 울타리입니다. 정답입니다! 저랬어? 울릉도의 초막집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이 벽의 이름은 우대기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암컷 헬마는 캥거루처럼 새끼를 배에 있는 주머니에서 기릅니다. 맞다고 생각... 정답입니다! 괜찮았어? 뭐야 다 찍고 있어. 새끼 헬마는 수컷의 주머니에서 자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암컷은 새끼를 낳아야지. 고명딸은 아들이 많은 집의 외동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어? 여기 잘해? 너 다 풀어봤지? 응? 근데 처음 보는 문제네. 고명은 국수 같은 음식 위에 장식으로 얻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요. 아들만 여럿 있는 집에 잠깐만. 양념처럼 딸이 하나 섞여있다고 해서 고명딸이라고 합니다. 눌러볼게. 4번 이거 누르면 현재 기회는 5번 남았습니다. 문제 해설을 끕니다. 모든 진행을 초기화하고 게임을 다시 시작하시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아 이게 다르구나. 4번 문제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당황. 말로 용사는 임금의 얼굴을 낳... 정답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해설을 끊을 수 있구나. 자 이제 그만.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매겨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세금을 로빈훗세라. 정답입니다.